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이포이의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발표, 저희가 20분 발표 시간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10분 정도 발표하고, 10분 정도는 시연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타이트해요.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하고, 세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생각인데,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저희 깃하고 저희 각 멤버들의 깃입니다. 그래서 놀러 오시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 깃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네, 저희 깃 놀러 오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세이지에서 저희 페이지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 허깅 페이스에 올려놓은 저희 모델. 로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안 보이시죠? 대답하고 또 앉을까요? 혹시 지금 저희 허깅페이스 요 페이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요거는 또 나중에 시간 될때 보기로 하고.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일정은 팀 구성 일정은 이렇고요. 2월 중순부터 사실 프로젝트 시작해서 아마 4월 초쯤에 3인 팀으로 구성이 완료됐던 것 같아요. 알아주시면 되고, 사실 저희 팀 이름이 하이포이잖아요. 하이포이를 이름을 정한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트렌드를 생각하고 그거를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주의여서 지금 이 시점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트랜스포머 계열일 거고 다른 하나는 디퓨전이죠. 지금 가장 트렌디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델을 먼저 상상해프를 잡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디퓨전 모델을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자가 저희 컨셉이었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생각했던 거는 폰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폰트 융합을 시켜서 이종 문자 간의 폰트를 한번 표현을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뭐 영어로 저렇게 하이포이라는 필기체나 뭐 서체가 있는 건 한글로 이제 저런 스타일을 표현해 보면 어떻게 바뀔까? 혹은 하이포이라는 저 한글 단어를 영어로 저렇게 필기체로 바꿔보면 어떨까? 혹은 맨 밑에 있는 일본어 서체처럼 그런 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긴 하지만은 사실 모델링에 대해서 더 연구를 보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이론이라든가 개념들은 저희가 익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페이퍼 서치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뷰한 건한 5, 6개 정도의 페이퍼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디퓨전들은 당연히 코드도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 코드 리뷰도 한 6개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슬슬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거는 사실 하드웨어 저기 리소스 문제였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팀원 개인당 할당되는 서버가 이제 테라스 4 16기가짜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처음 듣기로는 V140기가짜리가 들어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디퓨전 벤치마크를 봤을 때 V100에서 V140에서도 400G까지는 충분히 돌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었었죠. 근데 웬걸 막상 서버가 들어오니까 V116GB짜리가 들어온 거 오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돌진 않는데 이제 딥스피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프레임워크인데, 그걸 쓰면은 이제 GPU는 조금 줄이고 그거를 이제 CPU 쪽으로 넘겨줘서 돌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어떻게든 배치 사이즈 1로 잡고 비트비트 되면서 돌기는 돌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그게 이제 이그젬플, 디퓨전 이그젬플 데이터셋이 5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1배치로 잡고 V116기가에서 돌렸을 때 1회폭에 10시간이나 1회폭에 10시간, 5만 개 데이터셋에 1회폭에 10시간.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잡아놨던 그 폰트 데이터셋이 대략 17,0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17,000개 데이터셋은 대략적으로 1회폭에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뭐 잡으면 되겠죠? 데이터셋이 3분의 1이니까. 근데 못해도 디퓨전 계열 생각해보면 뭐 1000회폭까지는 못해도 돌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회폭에 3시간, 그럼 1000회폭 돌리면은 3000시간. 3000시간이면은 뭐 100일도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프로젝트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사실 멘탈이 많이 깨졌었어요. 애초에 이제 돌아가질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저희 자체적인 내부 이슈도 아니고, 프로젝트 완전 외부에서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막 되게 찡찡거렸어. 막 허신인들 찾아가서 막 뭐라고 하고, 뭐. 40기가 준다고 그러고 왜 16기가 주냐, 또 다른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아, 불태먹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뭐 어쨌든 이제 저희 팀은 또 어떻게든 굴러는 가야 되니까 이제 멘탈을 부여잡고 다음 태스크를 생각해 놨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게 애초에 그 워터풀 방식이었어요. 안 되면은 문제 정의부터 빠르게 돌아가서 여차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방식을 그렇게 모델링을 짜놨기 때문에, 제가 헌트를 처음에 작업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제 예비로 2차, 3차는 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트 이 당시 상황에서 이제 안 된다고 파악을 한 상황에서 헌트 데이터셋은 17,000개가 확보가 돼 있었고, 동양화 데이터는 한 5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었고, 초상화는 데이터셋이 있다고만 확인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저희가 찾은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 4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가지고 그거는 확보를 못하고, 폰트 만지점 게 동양화 500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폰트를 학습시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데이터셋도 너무 크니 동양화로 이제 태스크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저희 우선순위는 첫째로 동양화를 하고, 시간이 나면 초상화를 하고, 폰트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급하게 서브젝트를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젝트가 사실은 바뀌었다고 해도, 혹은 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전반적인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기존에 저희가 했던 모델링과 뭐 리뷰들은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퍼 리뷰와 코드 리뷰는 이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됐었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넷의 실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풋으로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새 이미지를 주고, 저기서 이제 캐니라고 하는 걸 뽑습니다. 그러니까 캐니가 뭐냐면 경계선을 위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측 좌상단에 있는 저렇게 경계선 잡힌 새가 뽑혀요. 그럼 저거를 이제 디퓨전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네. 전반적인 뭐 컨트롤넷의 개념 그렇고, 요거 이제 컨트롤넷의 아키텍처인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SD 엔코더 블럭들, 요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SD 엔코더 블럭, 그리고 밑에 쭉 보다 보면은 뭐 제로 컨볼루션을 붙여놓은, 저게 이제 컨트롤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과 컨트롤넷을 붙여서 쓰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좌무새 걸려 있는 거. 그래서 컨트롤넷의 스테이블 디퓨전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엔코더하고 디퓨전들 다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컨트롤넷만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오브젝트를 잡아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뭐 디퓨전 따로 컨트롤넷 따로 학습시키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 한 번에 집어넣고 두 개를 같이 학습시키면 뭐 만들 건 없잖아라고 생각해서 저희 요거 락 다 풀어주고 돌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마음 먹고 돌렸던 게 50시간 던져서 한 만회 폭 정도 돌려봤거든요. 어디까지 나오나? 그런데도 사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컨트롤에서 동시에 학습시켰을 때.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수정해서 디퓨전 따로, 컨트롤넷 따로 학습시키자라고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에서는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컨트롤넷에서는 그 오브젝트를 잡아주는 그 정도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디퓨전 모델을 몇 썼냐면은 이거는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클립, 디퓨전에서 클립은 빼버리고 그 스타일만 위주로 학습시키는, 네, 그런 간단한 조금 작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타일을 학습시켰고, 그리고 그 학습시킨 텍스처 인버전을 갖고 와서 이제 컨트롤넷을 붙인 거죠. 당연히 이제 텍스트 인버전에 락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넷만 학습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들인데요, 뭐 기본에 보는 뭐 동양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화죠. 저희가 한국화로 특히 잡았던 이유도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클립으로 돌려주는, 디퓨전에 클립으로 돌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들 돌려보면은 대체적으로 차인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인풋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런 스타일은 그다 차인스라고. 그래서 우리도 디퓨전에 좀 한국적인 거 넣어보자. 맨날 중국에서 뭐 그렇게 뭐 우기는데 이거 뭐 거기에다가 넣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화 위주로 잡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데이터셋은 스타일을 학습시킨 데이터셋은 아규멘테이션 포함해서 17,000여 개 정도 인풋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잡는 그 컨트롤넷의 데이터셋은 대략 한 200개 정도 잡았어요. 왜냐면 사실 요게 그 컨트롤넷 데이터셋이 작은 게 요거를 프롬프트를 저희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는데 사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실 속된 말로 말하면 이제 노가다죠. 예, 노가다를 좀 해야 돼서 그렇게 크게 데이터셋은 잡지 못했고, 요렇게 저희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연을 한번 보시죠. 얘는 아직도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시인데요, 저희 기사의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은
아, 보셨다? 네, 저희 허깅페이스의 모델이 나오고, 네, 요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이미지 넣고 거기서 이제 뭐 변경된 이미지를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미 뭐 그냥 텍스트 투 이미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렛 이거 폴스도 넣고, 프롬프트에 뭐 뭐, 이 정도로 입력하고 돌려주시면 뭔가 나와요. 다만, 보이다시피,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GPU를 못 달아놨어요, 이렇게. 한 시간에 뭐, 4달러 정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면 한 1분 정도, 10분 정도? 걸려요. 요거는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는 분 한번 해보시고, 저희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 예시로 한번 뽑아봤는데, 요런 이제 새에서 이런 이제 동양화 이미지를 뽑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여기서, Painting of TV. 라고 한번 입력을 줘보죠. 아, 저희 지금 요거 실행 환경은 요 테라스 거거든요, 티포. 그래서 시간은 티포 16기가 기준 한 40초 정도 걸려요, 한장 뽑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의, 네. 좀 동양화 같나요? 한국화? 그러면 요걸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죠. 여기 밑에 보면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학습시킨 스타일이 총 5가지인데, 요거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한번 더 돌려볼게요. 같은 이미지, 같은 텍스트에서 스타일 변경시켰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지금 발표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댓글로. 네, 수희님 지금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동양화스러운 이미지도 나오고, 하나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해보죠. 이렇게 산 이미지를 주고, 마운트 마운틴 리드 리스 리 리스 마운트 캐니는 조금 바꿔보죠. 정도로 주고 한번 돌려볼게요. 또 랜드스케이프 뭐 페인팅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디퓨전 식으로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리에 파일을 뽑아보죠. 밝은 스케일을 조금 낮추고. 네. 아까 요 사진에서 이제 캐니를 잡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봤던 동양화 스타일로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비슷한가요? 비슷하고, 뭐좀 그럴싸하죠? 요거는. 그렇지 않나요? 제 눈에만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그렇고, 이거는 아직 안 나왔을까요? 아, 네. 파리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동양화스러운 풍경화가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기사에도 요거 올려놨으니까 뭐 쓰시고 싶으신 분 혹은 뭐 GPU가 달려있는 환경이다라고 해보시면은 기사에서 받아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직도 예, 돌고 있는데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시면 나올 거니까 집에서도 한번 실험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하이브리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